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하나됨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 9절 인사와 감사. 바울은 전통적인 형식에 따라 인사와 감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한 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감사의 말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결국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나아가 그 은혜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르심과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베푸셨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 고린도 교회의 분쟁.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은 교회 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제시하고 권면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분쟁, 곧 교회 내의 분열입니다. 그들의 분열은 지도자들의 수사학적 능력, 세련됨, 탁월성 등에 대한 생각과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바울은 이를 말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상기시키며 파벌주의론 아닌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이며
편협하고도 편파적인 자기 주장에서 벗어나 같은 마음과 뜻으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기억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